결혼하게 될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징조 세 가지가 있을까요? 결혼이라는 거는요, 네. 심사숙고잖아요, 말 그대로. 네.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뭐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쵸. 결혼하기 전에 사주를 갖다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궁합 일종의. 근데 궁합이 진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제가 이 길을 들어오면서 최고 어려운 게 바로 궁합입니다. 안 되는 사주가 있긴 있어요. 그리고 또 결혼을 해가면서 자식을 낳을 때 또 자식이 부부의 그 이별을 갖다가 이렇게 눕는 자식이 있고, 이별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, 또 재복을 갖고 들어오는 자식이 있고, 천차만차예요. 부모 자식 간도 궁합이 있듯이 이 결혼할 운명도 궁합이 있습니다. 있는데 진짜 아니 가야 될 거는 아니 가는 게 좋긴 좋아요. 결국에는 파혼으로도 파경으로도 이루어지고 끝으로는 안 좋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또 결혼을 하시든 재혼을 하시든 첫 단추가 분명히 중요합니다. 꿀팁이 있는 게 아니라 장점보다는 단점이 살다 보면 더 많이 나오거든요. 인간사에서 봤을 때. 그리고 궁합이 안 맞다 하더라도 너무 안 좋은 궁합 아닌 이상은 배려, 이해. 단점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릇들끼리 만나야 좋은 거죠. 만약에 남편분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, 그러면 여자분이 또 그릇의 크기가 커서 이 남편분을 안아줄 수 있는 그릇의 크기예요, 사주 자체가. 그러면 그런 거는 또 살 수가 있죠. 남자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애기가 된다고 하잖아요.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철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이해심이 많고 배려심이 많은 여자를 만났었을 때는 그 남자분도 그런 여자는 또 어디 가서 못 만납니다. 사주도 중요하지만 궁합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간의 인성이나 도리, 인간의 본분, 이런 생각, 가치관 이런 것도 중요하죠. 예, 궁합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운명의 특징을 봤을 때 금방 불이 붙는 것보단 부부간에도 맺어질 때 의리라는 게 분명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친구들하고만 의리를 잡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내가 될 분, 이분들하고의 의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의 매개체가 완성을 시키는 부분이다 보니 결혼 운명의 특징이라는 건 특별히 그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. 이 남자분은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던 남자분이야. 여자는 고생을 너무 안 했어. 이 남자는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여자는 그냥 계속 땡깡만 피워. 근데 이 남자가 땡깡만 피우는 거를 얼마만큼 받아줄 수 있느냐가 결혼의 전제가 돼야죠. 말년은 좋게 돌리려고 더 열심히 사는 건데 따라와 주지 않으면 힘든 건데 그거를 안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그게 결혼의 운명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닌 거죠. 처음에 결혼의 운명의 팁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서로 안 깨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. 결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모관대를 쓰고 약조를 하는 거잖아요. 서로 안 깨려고 노력을 해야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결혼의 운명이 뭐 특히나 정해져 있어서 뭐 해서 좋은 감정으로 그냥 섣불리 결혼하자 해갖고 나 사니 못 사니 하는 경우도 많고 티격태격 싸우는데도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뭔가도 맞는 것도 있고 부부는 부부만 안다고 서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. 본인들이 이룩을 해서 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내 울타리는 내가 지키고 서로 지켜야 되는 거죠. 네, 그게 결혼 운명의 팁입니다.